자, 단타 하는 사람들이 수익은 뭐예요? 단타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1%, 2% 먹어. 한 번 먹을 때. 먹고 팔고 남은 1%, 2%, 3%. 많이 먹어봤자 3% 거야, 아마. 저기, 단타 하는 사람들은 한 번 사고, 그 빠져나오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자기의 투자금이 어떻게 1%, 2%, 3% 먹어. 자, 그렇게 100번을 먹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단 한 방에 다 날라가. 자, 왜 그냐? 자, 이게 세력에 또 이렇게 올려놔.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서 이제 저기 이게 물량을 털어낼 때 이때 세력을 때려 어떻게 콩볶이 전략을 들어가. 그럼 개미들이 어떻게 홀려가지고 에에에에 하고 들어와. 그럼 차트가 어떻게 하루에 변동성이 거의 막 10%까지도 가. 하루 변동성이 막 5% 10%씩 돼. 자, 변동성이 하루에 5% 10%면 단타한테는 어떻게 돼요? 조류에 좋은 기회야. 그죠? 이제 그거를 이제 단타하는 개미들이 달라붙는 거야. 하루 변동성 5% 10% 가죠. 야, 그걸 일부러 세력한테 맞춰. 개미들 꼬시기 위해. 그러면 그게 그, 저기, 변동성이 심한 때가 어떻게 되냐? 상투 때가 그게 심해요. 자, 이게 전체적인 대한민국 차트를 보면, 한번 갔다가 헤드앤숄더를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쌍봉을 이룰 때도 있고, 삼천성을 갈 때도 있고, 높게 갔다가 수직 절벽을 가는 차트가 다 세력의 때 장난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 개미들한테 물량을 비싼 가격에 넘겨야 돼. 그럼 어떻게 해? 개미들이 어떻게 해요? 개미들한테 최면을 걸어야 돼. 권하에 걸어요. 차트에다 최면을 걸어요. 세력의 때. 어떻게 되냐? 그게 콩복기 전략이야. 그러면 차트가 나중에 지나가 보면 차트들이 다 이게 바닥을 가다가 한번 봉우리를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차트가 있어. 그럼 변동성이 제일 심할 때가 언제냐? 최고 고점이었을 때 변동성이 제일 심해. 당일 변동성이 심해. 왜? 개인 투자자, 이게 단타하는 애들 어떻게 돼요? 최면에 가서 꼬시는 거야. 막 하루 변동성이 막 5% 10%씩 왔다 갔다 해. 그럼 개미들이 헤헤헤 하고 이렇게 와. 그러다가 어때? 거기 물려가지고 나중에 수직 절벽으로 돼.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 이제 본전 심리가 있어가지고 손절도 못 해.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 막 공이 하나 빠지고 그래. 자, 이거 단타하는 사람도 이거 많이 겪었을 거야. 자, 이게 단타도 제가 뭐 하지 말라고는 안 해. 뭐 그게 그거로 해서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해도 돼.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거 못 해요. 그리고 대부분 함정에 빠져요, 얘네들. 그 차트하고 그 스쿼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최면에 빠져요. 이게 세력 애들이 여러분들한테 최면을 걸어. 그냥 저는 그걸 보면 아유 얘네들이 세력 애들이 개미들을 꼬시기 지금 작전 한 들어갔구나. 나는 딱 그걸 봤는데 개미들은 어떻게 돼? 덜커덕사. 그게 제일 변동성이 심한 장이에요. 변동성이 심할 때는 어지간히 이 올라간 상태 어느 순간 변동 심할 때 그때 거의 상투야. 털고 있는 거야 그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단타를 내가 하지 말라고 안 해. 고수들은 수익을 내. 근데 어지간한 사람들 단타로 수익 못 내. 자, 100번 먹을 수 있어. 100번을 어떻게 먹어? 수익을 내. 1% 2% 잘하면 3% 100번을 내. 근데 내가 단 한 방에 어떻게 돼요? 그 1% 2%씩 100번 해가지고 벌어둔 게 어떻게 해요? 단 한 방에 어떻게 해요? 공이 빠져요. 이게 단타가, 예, 말로야, 대부분. 그럼 어때? 차트에서 이게 변동성이 심을 때 있더라고. 이때 변동 심을 때, 요때 먹어요. 단타를 잘할 때 있대. 자, 차트가 바닥을 기다가 쭉 올라가다가 산 봉우리에서 변동성이 이렇게 심해. 자, 이게 털 때는 요렇게 돼요, 차트가. 뭐야. 막 지지지지지 변동성이 심해요. 개미 꼬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차트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그때 단타는 애들이 다 달라붙어. 대한민국에 있는 단타 애들이 이제 소문나가 그때 다 달라붙어. 그럼 그때 어때 변동성이 막 심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능력이 실력이 있는 애들은 먹어. 이제 실력 없는 애들은 있겠죠 거기서. 이제 여기서 단타하는 애들이 손절의 법칙이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갔다가 어느 순간에 수직 절벽으로 떨어져. 그럼 수직 절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옛날 본점 심리가 있어서 어떻게 단타하던 보통 개미들 본점 심리가 어떻게 되면 아이씨 본전에 오면 그때 팔지 뭐. 본전 절대로 안 와요.
네, 거기가 상투였기 때문에. 수직절벽으로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막, 이게, 저기, 5,000원짜리였어. 5,000원짜리가 10만원까지 올라왔어. 10만원에서 뭐 변동성이래. 이때 들어왔어. 10만원짜리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9만원, 8만원, 7만원 떨어지잖아요. 본전 생각, 본전 심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못 팔아요. 그럼 나중에 10만원짜리 만원까지 떨어져요. 자, 단타하는 사람들이 100번을 조금씩 수익을 내고 단 한 번에 어떻게 돼요? 전 재산 다 날려먹어. 이 원리가 이거야. 그래서 단타하는 사람들은 손절의 법칙이 있어요. 뭐 몇 프로 이상 떨어지면 무조건. 자, 이때 수직 절벽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원칙을 지키면 이 수직 절벽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손절의 원칙이 그거예요. 단타들의 원칙이에요. 단타를 하게 되면 이거 제가 강의한다고 그러면 그거 피할 수 있겠네. 목표예요. 인간의 심리가 그래. 세력, 작전 세력들은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그걸 꿰뚫어보고 이용을 해요. 그럼 어떻게냐? 이렇게 차트 가다가 여기에 물려. 그러면 10만원짜리가 9만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원칙이 있으면 9만원에 팔아야겠다 하고 빠져나와. 근데 대부분 그게 안 돼. 10만원에 다시 데려오면 본전되면 그때 팔지 뭐. 근데 9만원이 어떻게 해요? 8만원, 7만원 하다가 나중에 만원 밑에까지 떨어져. 그렇게 다 길게 형보면 어떻게 돼요? 아유, 이거 안 간다고 어떻게 돼요? 이제 만원에 팔어. 공이 하나 빠진 상태. 아, 네. 이렇게 하면? 네. 사장님, 저희 퇴근할 건데. 아, 다시 하는구나. 아, 여기 6시 퇴근이죠? 여기는 6시. 아니, 좀 일찍 와서 쉬셨다. 네.